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눌러주셔서 영상 시청 시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이고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친구의 중요성,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의 어떠한 친구를 사귀어야지만 득이 되고 어떠한 친구를 사귀어야지만 인생의 지름길이 되고 도움길이 되는지, 어떠한 친구들을 사귀면서는 해가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도 자식들한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또 나이를 들어가면서 가장 내 주변에서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의 친구, 여러분들 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소중한 친구와 나의 친구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친구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는 각기 나름대로, 각기 내가 살고 있는 사고방식과 내가 살고 있는 생활방식에 따라서 규정하는 범주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로서 저의 친구에 관한, 제 입장에서의 친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별 얘기가 아닐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친구라는 한국의 영화가 있었죠.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였습니다. 폭력 조직배 속에서도 진정한 친구의 의리와 또 의리 속에서 결론적으로 벌어지고 말은 인간의 어떤 심성,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저한테는 제가 40년을 가지고 40년 지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이성 친구와 또 동성인 친구가 섞여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3명의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40년이 된 친구가 있고 또 50년이 된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40년 지기 중에서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성에서 제가 가만히 인생을 두고서 생각을 해보고 살아오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항상 매일같이 머리에 두고 있는 친구, 그 친구들하고는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거나 또한 서로가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대 중반 이후를 살면서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막상 여러 가지 친구들 중에서 또 여러 종류의 친구들 중에서 만남을 자주 갖는 친구도 있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 두고서 만나면은 즐거운 친구, 또 내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가끔 만나더라도, 가끔 연락을 취하더라도 옛날에 만났었던, 어릴 적에 만났었던 그러한 친구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친구, 또 사회에 나와서 새로 만난 친구이지만 그래도 이성 간의, 동성 간의 관계성을 떠나서 그러한 친구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 뭐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서 내 주변에는 과연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제일 소중한 친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그 친구들이 저한테는 소중하다라는 생각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친구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그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힘을 주는 친구입니다. 어떤 힘을 주느냐고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안 되거나 또 그들의 얘기 속에 항상 너는 잘한다, 그리고 너무 잘했다, 그리고 항상 너는 멋지다, 그리고 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역시 너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너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물론 지난 영상 중에서 제가 친구의 관계성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친구의 범주들도 있습니다. 지적을 잘하고 나의 단점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나의 힘든 면에 있어서 적절하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 뭐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40년 되긴 친구는 40년 동안 저한테 항상 긍정만을 얘기해 주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 긍정만을 얘기해주는 친구. 제가 낙심을 하고 있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힘이 들고 또 제 나름대로의 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을 때, 또한 삶에 있어서의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긍정의 말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긍정의 말을 해줌으로써 저는 긍정과 부정의 갈림길에서 제 스스로의 판단력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을 못하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 항상 긍정을 말해주고 저한테 힘을 주는 말을 해주는 친구들은 저한테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의 저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살다 보면 장점과 단점을 말을 해주고 또 주변에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내가 뭐라 그랬어? 네가 그렇게 한다 그럴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자문을 하고 내 스스로가 자학에 빠지면서 내가 판단을 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는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과연 옳을까라고 내 스스로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40년 된 친구, 40년 지기가 된 친구,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 세 명은 항상 저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뭐든지 저는 강한 사람, 저는 잘하는 사람, 저는 남보다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저는 항상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제 스스로가 떨어지려고 했었던 자존감, 제 스스로가 밑바탕에서 너무나도 상하고 많은 자존심,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낙심과 후회가 있을 때마다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의 마음에 힘이 되어주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베풀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주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던 간에 순간순간 매순간 저를 생각해서 저한테 서포터를 해주고 저한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친구. 40년이 넘는 친구관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관계 속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내 생각 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거나 내 생각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 관계도 금이 가게 돼 있죠. 친구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로 힘든 노력이 있어야지만 40년 이상이 되는 친구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교육 수준도 서로가 틀리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의 시간과 공간이 전혀 틀립니다. 하지만 그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목적과 또한 요구사항과 이해타산이 없는 그런 친구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이 말 한마디로 역시 너는 잘했어, 역시 너는 할 수 있어, 역시 너니까는 가능한 거야, 역시 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친구,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과 그리고 저한테의 지적과 비판과 비평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저한테 강한 신념의 말만 해줄 때에 때때로 부끄러움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는 그들에게도 그러한 친구가 되고 있는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합니다. 나도 저들에게 항상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친구, 그들에게 강한 신념을 줄 수 있는 친구로 서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내가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들에게 낙심을 주는 친구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처음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과 노년에 집어들면서 과연 나의 인생에 있어서
대해서의 내가 필요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찾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26년째 살다 보니까 사실 이민 생활이 지겹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돌파구로서 환경적인 부분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난 살아온 뒤안길을 봤을 때 나의 모습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또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할까 이러한 기로에 섰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힘을 받고 있는 친구는 40년 된 세 명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넋두리로 들리실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영상 속에서는 저의 개인적으로 유요키다리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또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40년 된 지기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한테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친구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이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친구들은 저한테 항상 힘을 주는 친구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그 친구들한테 그러한 친구로서 존재 가치로서 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어떤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이신지 그리고 그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신지 그리고 그러한 친구가 아닌 다른 조건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가치 있는 1년 지기, 10년 지기, 50년 된 지기의 친구가 있으시는 정말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의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